그래서 재우 다시 점검합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그래서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ad boy is hard work. 그럼 being a bad bo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빙어 배보이의 뜻이 뭐야? 배트보이가 되는 그럼 배트보이가 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 것 같아요? 재우가 대화를 상상하는 연습을 좀 필요한 것 같아. 뭐라고 물었길래 배트보이가 되는 건 힘든 일입니다 라고 답을 했을 것 같네. 누구? 누구는 힘든 일이니? 이랬어? 누가 힘든 일이야? 그랬더니 배트보이 되는 것은 아, 힘든 일이에요. 뭐라고? 무엇? 그래, 당연히 무엇이지. 그래, 우리말로 뭐라고 물겠어? 무엇이 힘든 일? 뭐가 힘든 일이야? 그랬더니 배트보이 되기는 힘든 일이야.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 What? 이렇게 물으면 된다. 헤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hard work? 그랬더니?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한다고?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이게 뭐였더라? What is hard work? What is hard work? 했더니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Okay. 누가 bad boy 되는 거다 힘든 일이다. 비동사로 만들었네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는 전부 다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현재 시제. 현재 일어나는 일을 때기도 현재 치니까. 현재 떨어지고, 방망이가 현재 관중들이 환호하고, 현재 내가 뛰어가서 짚고, 그 다음에 현재 나는 배트보이고, 그 다음에 현재 배트보이가 되는 일은 힘든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지나간 일을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이 문장부터. 이 문장부터 어디까지냐? 월요일날 저뭐 했었어요. 화요일날 뭐 했었어요. 수요일날 뭐 했었어요. 여기까지 전부 다 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고?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 월요일날, 자, 월요일날 내가 뭐 했었다 그랬어. 재우가, 너, 야, 너 재우, 월요일날 뭐 했어? 그러면, 현재 하는 일이야? 과거에 한 일이야? 미래에 할 일이야? 미래. 응? 월요일날, 잠깐, 월요일날 제가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옮겨놨어요. 이거는 과거에 한 일이야, 현재 하는 일이야, 미래에 할 일이야. 과거? 당연히 과거지, 이 친구야. 이것도 과거에 한 일이고요. 이것도 다, 여기까지 이세 문장이 다 과거에 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현재 사랑하고 현재 힘든 일이라고 다시 현재 일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Monday, Monday. I I have heavy boxes. I have. I carried heavy boxes. 40 stairs. 오케이. 그래서 heavy boxe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이게 무엇이지, 그치? 그러면 이제 영어 순서대로 우리말로 써보세요. 무엇을?
자, 첫 번, 묻는 말 할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먼저 쓰지.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니 만든 것을 차례지. 무엇을 옮겼니? 누가 옮겼니? 누가 옮겼니? 어? 누가 옮겼니? 그 다음에 무거운 상자를? 무거운 상자는 궁금해서 무엇이 돼서 없어졌다 묻는 말 속에 넣으면 그게 뭐하러 묻냐. 무거운 상자라는 말이 왜 나와. 어디로란 질문에 대한 대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다. 월요일. 이렇게 묻겠지. 너 월요일날 40개다 위로 뭘 옮겼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아이고 이래. What did? Did. 이거 해설할 때 다 해줬어? 안 해줬어, 재우야? 해줬어. 근데 왜 모를까? What did? I can. 나한테 물어봐? 어?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배트보이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 어? 자, 재우야, 상상해봐. 네가 배트보이야. 어? 네가 배트보이라고. 어, 네가 배트보이인데 내가 얘기해봐. 나 월요일날 40개당 위로 무거운 상자 옮겼어라고 얘기해봐. 얘기해보라고. 40개당 위로 무거운 상자를 옮겼어. 그러면 그 시간을 되돌려고 내가 뭐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 너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야, 월요일날, 야, 월요일날 너 무엇을 40개당 위로 너는 무엇을 40개다 위로 옮겼니? 라고 할 것 같지 않아? 야, 넌 월요일날 40개다 위로 뭘 옮겼어? 그럼 너는 이잖아, 너는. 어? 여기 아이가 묻는 말 할 때 뭐로 바뀌어야 돼, 당연히? Are you로 바뀌어? 계속 해봐. What did are you? 어, 그 다음. 뭐? 캐리. 캐리. 이렇게 한다고? 말이 돼? 어? 내가 그거 물어볼게. 이거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내가 옮겼, 제가 지금 표현한, 내가 지금 표시한 게 뜻이 내가 옮겼었다니까 누가 나 맞지? 네. 누가 내가 뭐 했다 옮겼다.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러면 이거는 누가다만 여기에 누가다네. 누가다를 누가니로 바꿨을 뿐인데 이거 누가다 누가니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이건 뭐야? 어? 비동사이면서 동시에 하다시 디드인 그런 것도 있어? 어? 아니 이 속에 디드가 있잖아. 잘 봐봐. 어? 상상을 해봐. 재우야 이 속에 지금 디드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 묻는 말 맞는데 그러면서 일로 갔지? 네. 어? 그리고 I는 내가 옮겼다니까 네가 옮겼나로 바뀌었으니까 you는 I는 you로 바뀌어. 그러면 네 눈에 지금 뭐가 보여? What did you carry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거야 도대체? 어? 뭐 비동사이면서 동사야 하다시 did인 거야? 그럼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도대체 뭐야? 비동사야 하다시야? 어? 그냥 묻는 말 하면 다 are you? 이러면 다 묻는 말이 되냐? are you 해야 될 때가 있고 do you 해야 될 때가 있고 did you 해야 될 때가 있고 can you 해야 될 때가 있어. 그게 문장의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어, 비동사도 넣고 하다시 did도 넣고 뭐 생 난리를 치는 이런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너한테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 앞으로 해설 숙제 할 때 학원에 와서 해라 재우야. 어? 학원에 와서 하고 필기했는 거 나한테 보여주고 내가 바로 좀 물어볼게. 제대로 어, 보고 필기했고 어, 익힘 학습했는지 선생님 확인해. 너 지금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게 잘 안 되고 있어. 그냥 이렇게 무슨 뭐 유튜브 재밌는 동영상 보는 거하고 똑같이 선생님의 해설 숙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있잖아 지금. 어?
준비됐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carry a 40 stairs one 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One day I carried heavy boxes of 40 stair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id 뭐의 did야? 하다시 중에 did. 하다시 중에 did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설명했는데 그거 나한테 좀 얘기해줘. 내가 뭐라 그러지? 내가 뭐 did는 뭔데? 뭐라면서 얘기했을 건데. 어? 그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어? 재우야 묻잖아.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야. Did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들었어, 못 들었어? Yes, no. 들었어, 못 들었어? 어? 한재우, 너 해설 숙제 다시 해와. 응? 내가 Did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까? 어? 너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재우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돼. 앞으로의 바뀌는 세상에서는. 응? 그냥 뭐 유튜브 보고 다 했다. 그냥 시간만 쭉 흘러가고 나서 그냥 이렇게 보고 나서 다 했다. 어? 그럼 뭐 배웠는지 설명해봐.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 그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설명을 못하는데. 리딩 버디. 나는 공을 친다, 이런 거 있죠. 현재 자, 이런 표현 할 때 써먹기 때문이죠. 내가 그 공을 치지 않는다.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현재 시제일 때. 현재 시제 얘기하는 거고 현재 있는 일 얘기한다는 거 설명하고 있는데 그치? I a hit 이라고 하면 안 되고 up. 이걸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은 더 크라우드 뒤에 치어에 네, 더 이 녀석이 더...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은 뭐하고 뭐 어디에 비동사에 있다 설명하고 있고 보이죠? 하다시죠? 그러면 하다시 이다란 뜻일 땐 된다란 뜻으로 해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It is hard한 힘든 work. 그래서 being a teacher is hard work. 선생님이 되는 것은 한번 길어봤죠? 그것은 뭐야? 미안. 다시 being a teacher 선생님이 되는 것 다시 말해 한번 길어봤죠? 그것은 힘든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건 힘든 일이야. Being a teacher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다는 설명하고 있고요. 하다시 속에 do의 과거형이 did예요. 그러니까 did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did의 뜻이 do가 하다니까 did의 뜻은 했다라는 뜻이고요. 했다 또는 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속에 과거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으면 do나 does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did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did만. 설명하는데? 어?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화요일날 나는 모든 베이스를 깨끗하게 닦아놔야 됐다라는 표현 해볼까요?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그러면 all the bas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영어 순서 무엇? 너는 했었니?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재우야. 그치? 화요일날 난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어, 화요일날만 모든 베이스를 다 깨끗하게 닦아놔야 됐었어. 됐습니까? 재우야, 그냥 유튜브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질문에 대한 뭐라도 선생님이 네가 뭐 한두 개 대답 못할 수도 있지. 근데 물어볼 때마다 계속해서 헤매잖아. 내가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네가 똑바로 유튜브 보고 공부했다고 생각이 들겠어? 그냥 시간만 때웠을 것밖에 더 돼? 어?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된다고 내가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뭐래요? What? Mm-hmm. 선생님이 분명히 해석을 숙제 유튜브 보고 할 때 뭐 필기 준비하고 네가 몰랐던 거 선생님이 설명하면 일시정지하고 써보라 그러지. 네. 어? 재우가 쌤한테 보낸 거 한번 볼까? 필기한 겁니다 라고 재우가 쌤한테 보내는 거. 뭐 과거형이라고 써놨어. 그치? 뭐를 썼는지. 아, 무엇이란 질문. 어, heavy boxes 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쓴 것 같은데 스펠링은 what을 이상하게 써놨고 upholsters 가 where에 대한 대답이라고 쓴 것 같은데 네가 선생님 설명한 것 중에서 몰랐던 게 이게 답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마다 모르는데 재우씨? 어? 여기에 누가 내가 head to clean 청소해야만 했었다네. 그치? 그리고 내가 분명히 head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뭐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요일날 나는 모든 물병을 가득 채웠다. Wednesday. I filled up. 감사합니다. Every water bottle. Water. 그러면 every water bott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무엇을 너는 가득 채웠니? 수요일 이렇게 되겠지?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What did? Did you fill up? What Wednesday?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What did you feel on Wednesday?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id you feel up Wednesday? 했더니?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헤이, 잘했어요. 근데 이거는 기억 안 나나요? 이거 다시? 헤드에 대해서 내가 뭔 생각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재우 일단 알겠습니다. 뭐 항상 뭐 모든 시험을 100점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수기 시험 한번 쳐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